가수 한명숙이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인생 다큐 마이위 박재란 편에 출연해 화제입니다. 이날 한명숙은 86세 나이에도 불구 건강한 모습으로 근황을 전하며 내가 진짜 가수라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박재란이다 라며 박재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가수 한명숙은 지난 1961년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발표하며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남편과 사별한 후 생활고에 시달린 그는 아들의 공황장애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기초 수급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명숙은 36세 나이에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3년간 노래를 하지 못하는 등 공백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과거 SBS 교양 프로그램 좋은 아침에 등장한 그는 잔고 286건이 찍힌 자신의 통장을 공개하며 여기에서 더 저축된 게 없다. 들어올 돈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일남일녀가 있지만 나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됐다.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공황장애다.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한다라며 정부 기초 수급자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내가 힘든 것을 얘기하면 온다.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 보니 이 괴로움을 누구한테 말도 못한다. 혼자 마음만 아프고 괴롭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올해 나이 89세인 한명숙은 열평 남짓한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엔 방문 노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한명숙은 큰아들의 투병으로 경제적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이후 끝내 큰아들이 사망하며 한명숙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명숙은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왔다.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못 알아들었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없었다고 먹먹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한명숙은 1935년 12월 1일에 평안남도 진남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는 불교다. 대한민국의 원로 가수로 대표작으로는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가수 현미가 나이 3세 차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 한명숙과 강화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MBN 현장루포 특종세상에는 1960년대를 풍미한 가수 현미가 출연했습니다. 데뷔 64년 차 가수 현미는 이날 방송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196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한명숙과 현미가 함께 여행을 떠난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부른 원로 가수 한명숙과의 강화도 여행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3년 전 현미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를 통해 한명숙이 병상 신세를 지고 있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어 가수 한명숙의 근황에 대중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2년 70년대 유명 여배우였던 허진의 생활고가 세간에 화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 샤스의 사나이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한명숙이 월세 4만 원의 임대주택에 기거하며 현재 통장 잔고가 286건이라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2012년 방영된 좋은 아침에는 1960년대 미 팔군에서 노란 샤스의 사나이로 사랑받았던 한명숙과 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솔솔 가수이자 봄비로 인기몰이를 한 박인수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 이야기가 그려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통장 잔고가 286건인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한명숙은 어떤 게 가장 힘들냐는 질문에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 혼자 괴롭다.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외롭다 냉정하다고 솔직하게 털 어놨습니다. 제작진이 딸에게 이야기했냐고 묻자 그는 우리 딸한테 이야기하면 울 거다. 마음이 아파서 울 거다며 딸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또한 한명숙은 딸에게 농담으로 임대 아파트 좋긴 한데 주위가 너무 조용하니까 고려장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한 적 있다고 외롭고 적막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날 한명숙은 어느 작은 시장이 행사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걷기도 불편한 몸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내내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명숙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내가 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6년 만에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큰아들이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아들이 날 돕기보다는 내가 아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두 아이는 미국에서 산다. 그러다 보니 정부 수급자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자식들로 독립해 수원으로 터를 옮긴 그녀? 딱히 수입이 없는 그녀의 통장 잔고는 286원 화려했던 시절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하였고 평안남도 용강에서 성장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월남하여 이후 경기도 인천에 정착했습니다. 한명숙은 1953년 주한미 8군 무대에서 가수 첫 데뷔하였고 8년 후 1961년 허스키한 목소리로 손석구가 작곡한 노란샤스 사나이를 블러드 히트를 시켰습니다. 노란샤스 사나이는 동남아에도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외부에서 히트한 최초의 가요입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광부 감사패 2012년 제12회 대한민국 전통가요대상 원로가수상을 받았습니다. 부군 이인성은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상사 출신이자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였으며 그와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두었겠습니다. 노란샤스 사나이는 1962년 3월 엄시모 감독의 영화 노란샤스 입은 사나이로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가수 한명숙은 이 영화의 단역으로 영화배우로도 데뷔하였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서울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어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히트를 쳤었습니다. 최전방 위문 공연은 물론 파월 장병을 위한 위문 공연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온 전성기 시절 가수 한명숙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두 개였겠습니다. 하나는 왕대포 그리고 또 하나는 감초 항상 구수하고 걸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료 블루벨즈가 지어준 별명이 왕대포.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늘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한다고 해서 감초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동료들과의 유대관계 또한 돈독합니다. 오히려 너무 흠이 없어 매력이 없다고 치부될 정도로 연예계에서 드물게 갖춘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현모양처형인 한명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던 가수이기도 하다. 시련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군예대 시절에 만난 군악대 소속 트럼펫 연주인 이인성 씨와 56년 1월에 결혼했지만 41세의 일기로 타계하자 이남 일녀의 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동시에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거듭된 시련으로 성대가 손상되어 언어장애와 함께 목소리를 3년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래를 접어야 했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가수로서 치명적인 성대 수술을 두 차례나 감당해야 했습니다. 슬하의 이남 일녀 중 큰딸 은경 씨는 미국에 그리고 장남 이일권 씨는 임영훈이 부른 내 사랑 영화 엄마의 소망 등이 작곡 자로 언더그라운드 그룹 화랑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막내 아들 일주는 일본 유학을 마친 뒤
현재 미국 샌디에고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78년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2000년 10월 국민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09년 한 매체는 한명숙의 참담한 생활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명숙이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공황장애, 노환으로 인한 다리 질병으로 가세가 기울어 홀로 20만 원, 사글세 단칸방에서 쓸쓸히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명숙은 1960년대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를 히트시키며 국민가수라는 칭호까지 받았던 톱스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하고 질병을 얻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29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 이하 마이웨이에서는 가수 현미가 노란 셔츠의 사나이를 부른 한명숙과 만났습니다. 이날 현미는 한명숙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제작진의 지난번에 병원에 갔을 때 한명숙이 허리가 아파 누워만 있었다. 퇴원 후 전화를 하니까 허리가 아파 밥도 못 차려 먹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보려는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미는 더욱 노쇠해진 친구의 모습에 제작진의 촬영을 거부했고 카메라를 끄고 오디오로만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세월은 그 누구도 비껴가질 않나 보다. 화려한 가수로 한 시절을 풍미했던 한명숙 노년에 삶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설령 지금 젊음과 영광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돈과 권력을 한가득 거머쥐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노년 이 마냥 지금처럼 행복할 것이란 믿음은 부질없는 기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